等我一下，等我一下。麦克风要递上。好的，兄弟你好，欢迎跟现场的贵宾朋友、媒体朋友和粉丝们打声招呼。我叫林夏普。对，大家好，我是徐林。Hello, so on. 我认得你，好久不见。好久不见。今天真的很开心，秀英能来到台北。这次秀英来台湾出席 Honora Piana 最新出的 Cocoon 系列开幕，可不可以先分享一下今天的穿搭是什么呢？네오늘의옷차림좀소개부탁드립니다네저는 Honora Piana 의 Cocoon 컬렉션중에하나인드레스를입고있고요너무소재도편안하고또실루엣도예뻐서오늘오랜만에팬여러분들도만나는자리라서이드레스小洋装，然后它的那个材质非常的好，很舒服，而且很优雅。我是为了来参加今天的活动，还有见粉丝各位，选择了这件小洋装。好，看来秀英真的是又时尚又舒适。那么想要请问你最喜欢身上的哪一件单品呢？但是其实也就是裙子跟鞋子这样子做一个选择。저는그러면드레스를선택하겠습니다 아무래도저는이제편안하면서도멋스러운스타일을주로선호하는편인데그두가지를가장잘충족시키는룩이아닐까싶어서이드레스를선택하겠습니다如果只能在身上这两件衣服来选择的话我会选择这个小洋装因为这个小洋装它不但非常的舒适而且也非常的好看那我平常在选衣服的时候呢我就是喜欢舒适又好看的衣服那这件小洋装它就是满足了我对这两个的要求好我们看到秀英昨天来到台湾其实也是穿着一身的 Loro Piana 那想问秀英是不是也可以分享一下你对 Loro Piana 的看法呢Loro Piana 브랜드에대한이미지는어떠신가요저한테는이탈리아의장인정신을좀대표하는브랜드라고생각이드는데요워낙그소재의우수성이좀뛰어난브랜드라서제가생각했을때는편안하면서도또어떤움직임이나이런데방해없이굉장히자유로운느낌도있고또집에서나아니면일할때나늘입을수있고또시간에구애받지않고나중에타임리스한그런아이템으로서나중에시간이지나도계속찾게되는그런룩이있는브랜드라고생각이듭니다Loro Piana 呢它是一个可以代表意大利极致工艺的一个品牌然后它的面料非常非常的高级然后你可以感觉到它不但很舒适而且不管你做什么样的工作它都不会让你有任何的不安的感觉不管是在家里呢还是在工作的时候都是可以穿的衣服而且它的衣服的设计是非常永久的然后就算是过了很长的时间再去看的衣服还是非常漂亮的对的没错我们说到了穿搭所以这回也可以分享一下每天在穿搭上面会注重哪些细节呢평상시옷차림하실때는가장중요시하고생각하는그뭐디테일이나아니면뭐어떤부분을제일중시할까요저는아무래도편안함인것같은데요제가불편한옷을입으면기분에도좀영향을미치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편안함이가장첫번째인것같고그래서그런지소재를되게중요하게생각하는것같긴해요对于秀英来说呢她觉得穿着舒适是最重要的一件事情如果今天穿的衣服让她觉得不舒服的话呢就可能会影响她的心情所以对她来说就是衣服的材质是最重要的没错我们 Loro Piana 最厉害的就是舒适的材质那如果在选择休闲的服饰上面呢会选择哪一些单品来做搭配呢평소캐주얼하게코디하실때어떤거를가장우선시하는코디아이템이있으신가요
상의를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 상의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이제 스타일링을 해 나가는 편인데, 상의를 좀 불편한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그날 하루의 기분에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가장 좀 편하고 멋스럽고 그날 스케줄에 따라 그날 가는 어떤 장소에 따라 상의를 먼저 정한 뒤에 다음을 스타일링하는 편입니다. 对秀英来说，她在思考每日穿着，她首先会决定的是她的上衣。然后她是决定上衣之后呢，再决定其他内衣。就像刚刚跟各位分享的一样，对秀英而言，如果她穿了不舒服的衣服的话，会影响她的心情。所以她会往往选择很舒适的衣服。然后再就是根据她今天要去的场所，是要工作还是不要工作来决定要继续要做怎样的搭配。 我们都知道今天的主题是可可宁系列，不知道收音有没有时间可以逛一逛里面的可可宁系列？如果有的话，可以推荐一下我们哪项单品呢？오늘은 주로 쿠쿠닝 컬렉션을 소개하는 날이잖아요. 쿠쿠닝 컬렉션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모든 아이템을 다 입어봤을 때 너무 편안하고 또 라운지 웨어로도 좋지만 또 이제 외출할 때 입을 이제 외출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 모든 아이템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코닉 삭스라는 양말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발레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할 때도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이제 또 추워지니까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네, 코코닝 삭스를 추천드립니다. 其实我觉得就是库宁的时候，我的单品都非常的喜欢。然后不管是在家里的舒服的穿着，或者是出门的时候都可以穿嘛。那在这之中，如果要我特别选一个单品给大家介绍的话呢，我想要介绍是他的袜子。 其实秀英最近呢，她迷上了芭蕾，她觉得就是可以穿库库宁的袜子，然后在跳芭蕾的时候会更加的漂亮。而且现在天气也渐渐变冷了嘛，然后这个袜子可以让你在这种冷的天气有更多样化的搭配。我不知道大家有没有看到秀英昨天在 Instagram 有发说她去吃了牛肉面，那秀英可不可以分享一下这次在台湾的感受，还有我们采访的期间呢，有没有什么计划？ 어제 수영팀의 인스타그램에서 동료분을 꽃담을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한 소감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로피아나 이 이벤트 덕분에 제가 대만에 이제 머물 수 있는 날이 조금 늘어나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어제 그래서 우육면도 먹고 또 되게 골목골목 예쁜 동네를 갔어요. 명강제라는 동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만을 뭔가 즐길 수 있었던 일정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스케줄이 너무 기대되고 또 이틀 뒤에 저희 팬 여러분들 만나는 일정이 제일 설레되고 기대하는 설레하고 되게 기대되는 네, 일정입니다. 这一次过了罗龙亚那这个活动之后呢，秀英可以比平常在台湾待了更长的一个时间，因此对她个人来说觉得心情非常的好。那她昨天的话，她已经去了永康街吃牛肉面，然后有机会可以拜访一下永康街的小巷。她在那里还喝了咖啡，还有购物了。那她觉得应该是她虽然她来过台湾很多次，但她第一次能够有这样子享受，比较多台湾时间的话，就是这一次了。尤其在两天之后呢，她将会 跟各位粉丝们见面，然后这个行程对他来说是非常雀跃、非常期待的一个行程。好的，我们谢谢秀英的分享，我们先请秀英到我们的店内去逛逛。对，感谢大家，谢谢大家。